한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했어요.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그냥 싼 값에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자기 나라에 입국을 하는데 세관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물리는데 너무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몇 프랑 준 겁니다. 이거 아주 싼 물건이라고. 그런데 어째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냐고 그랬더니 이 물건은 아주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상에 가서 감정사한테 갖다 줬더니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더니만 와 이거 귀한 물건입니다. 감탄을 하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대경에다 봤더니 거기에 이런 사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 목걸이에는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누가 사인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진흙을 갈고 토기장이가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창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새롭게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분위기는 인생을 체념하듯 하는 허무주의 색채가 강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아무런 낙이 없으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사람은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혹은 하나님이 떠난 인본주의적 인생은 왜 그토록 허무할까요? 먼저 심령에 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도 얻었습니다.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면 행복할까요? 물론 얻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얻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들을 갖췄다면 행복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이것도 역시 허무한 거더라 헛된 것이더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요? 심령의 낙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심령의 낙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이것이 심령의 낙을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2절에서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욕심내는 것을 모두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창고를 늘렸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재산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모았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이렇게 창고를 늘리고 많은 부를 축적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세상에 아무리 부여를 축적했어도 영혼이 있는 동안 유익한 것이지 영혼이 떠나면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택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참 행복에 도달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폐단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비참한 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불만족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인 상태에 만족이 없으면 세상 것 다 갖추어도 불만과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불만, 불평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심령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한 심령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우리의 은사였던 이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그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신을 넣어줬습니다. 당신은 양복을 입을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못 입으시고 헐벗으신 그 덕택에 제가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습니다.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굶주리고 못 드신 그 덕택에 그 은혜로 제가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맨발로 걸어다니신 그 덕택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인데 뭐가 감사하냐고. 이건 불신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기거할 주택을 줬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이 작은 것에서 감사와 작은 것에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에 그 스승이 우리에게 주었던 정신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누리고 주님 때문에 얻었고. 나는 그래서 내가 옷을 세탁해 와도 와이셔츠를 선물 받아도 넥타이를 선물 받아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입지 않으면 먼저 매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귀한 자리에 가더라도
먼저 입고 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보이자. 하나님께 최고의 노력과 정성을 보이자. 이게 제 정신이에요. 제 사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정신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 주더라고요. 이런 자세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나 같은 목사가 호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만족하면 모든 게 만족해요. 심령이 불만족하면 모든 게 불만족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속에 심령의 만족이 있으면 모든 만사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족하면 모든 게 부족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에 만족 있는 자세로 앉으면 그저 감사하고 기뻐서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앉았지만 심령에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건 막 우거지 상무라고 앉았어. 왜 이렇게 서른이 오늘 길었냐? 나갔다 오면 그럼 보고거리가 있으니까 길지요. 설교는 왜 이렇게 또 기냐? 내 설교만큼 짧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나도 짧게 하고 싶어요. 목도 아프고 5분 만에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예요. 긴 건 자를 수 있지만 짧은 건 늘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 방송 설교 나가는 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런 때는 그냥 싸빡하게 5분 만에 끝! 그러고 나가버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와,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러지 말인데, 내가 그렇게 아주 싸빡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없는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 놓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길은 건 그냥 다 편집해서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때로는 길게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뺍니다, 시간대로 이제 맞춰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심령의 만족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찌푸리고 살아요. 늘 불평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심령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저 세상 것도 상관이 없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있고 중한죄쯤 벗고보니까 그까짓 거, 궁궐이나 초막이나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자동차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걸.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만족으로도 안정과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재물과 존귀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폐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즐길 수 없는 이유는 재산을 모으는 데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영적, 물질적, 재능 등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크고요. 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이 많고요. 또 나는 무능한 것 같지만 살펴보면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은사,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가 어제 집에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참 인재도 많은 거라. 그 사람들은 오늘 오후에 초청받아가지고, 그 중창단이 뭐지? 아바, 아하, 바, 그러는 거야. 아하, 좀 봐, 그래. 다른 교회에서, 원평교회에서, 지난주인가 그전주에는 또 예인교회라고 다른 교회에서, 이거 뭐 애기 딸린 것들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주일날 오마다 모여서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더니, 여기저기서 또 불러줘가지고 막,
불려다니더라니까, 불려다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또 간대. 그래가지고, 이야, 너도 괜찮다. 그랬더니, 아, 그런데 아버님, 우리 교회는 정말 인재들이 많은 것 같다고. 뭐, 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 한번 쓰려면 교회에서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못 써요. 쓰고 싶어도. 그러면서 우리 사위가 참 우리 교회는 씩씩하대요. 다른 데는 시키려고 해도 자꾸 뺄 텐데 서로 기회를 얻으려고 해도 기회가 안 줘서 쓰지를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잠재우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열등의식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든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은사가 있다는 거, 이 은사를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터뜨려서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참빛 되신 예수 안에서 만족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초월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요, 진정으로 심령의 평안을 얻으려면 불만과 재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마치 덧없는 바람을 잡고 있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인간의 심령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처럼 모고 모아보지만 여전히 목말라요. 바닷물 마셔도 염도가 있어서 목마른 것처럼 세상 건 모고 모아보지만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참 행복의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길로 온 여인에게 너는 이 물을 떠다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이 속에서 기쁨이 샘처럼 솟구쳐 나오고 소망이 샘처럼 솟구쳐 나오고 감사가 샘처럼 솟구쳐 나오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런 은혜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기분 나쁜 얘기 같지만 어저께 결혼한 도성이와 진경이도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천하죄일의 갑부도 천하죄일의 호걸도 다 천하일세계 민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데 그 날짜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일 뿐이지 우리는 죽는다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은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서 상대적인 지혜의 우열이나 기쁨이 인생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났고 똑똑하고 가졌고 그게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 죽음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은 이미 기존에 정해진 질서와 법칙 속에서 잠시 그 자리를 메꾸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동안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아서 자리 메꾸다가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참으로 죽음은 강한 파도처럼 몰려와 모래성 같은 인생의 수고를 송두리째 뺏어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동유럽을 여행하다가 그만 헝가리에서 유람선 타고 페리하고 부딪혀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순식간에 죽음이라는 게 앗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도 이번에 그 12시간 달려가면서 헌당 예배하러 가는데 그 순간에 비가 막 계속 쏟아졌어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기야 뭐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아까 인터뷰한 박영찬 목사님이 우리 여기 빗방울 던지니까 목사님 인터넷 들어가서 필리핀 날씨를 보니까 다 우산 받치고 비비비비 그런대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선포하면 된다. 가지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비도 멈추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 진짜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다른 날 좋았어요. 다른 날 그때만 그래가지고 막 산사태가 나고 돌멩이도 요만한 걸 가지고 굴러와도 별게 아닌데 큰 바위덩어리가 막 굴러와서 그걸 사람들이 내려가서 굴려내고 그런데 우리 차 타고 왔는데 그거 하나 덮치면 꽥 하고 죽는 거야. 잭소리도 못 내. 아니 가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집채만한 게 와서 그까진 차 꽉 눌러버리면 납작하게 깔려 죽는 거라고. 주여 산사태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바위가 안 굴러오게 해주시옵소서. 나 기도하면서 갔어요. 좀 더 살으려고.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거지만 그래도 좀 할 일이 남았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야 선포하자. 비야 멈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근데 멈췄어요. 나하고 여행해 본 사람들은 이걸 많이 체험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된다는 걸 느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 길에 날씨는 걱정 안 한대. 그래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는 거야. 까지 거 믿지야 본전이야. 그전에 선포했다고 세금 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이번에도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산 거기 갈 때만 좀 쏟아졌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느라고 가느냐 마느냐 찌뿌니를 받고 타는데 이걸 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한참 갈등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올라가는데 다 이게 비 와서 그냥 무너져 내린 거 치우면서 간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인간이 죽음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두려움의 존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인생으로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곧 죽지만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외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호통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의 벽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죽음의 허물을 이기고 극복하는 소망과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을 이기고 심령의 행복을 누리려면 욕심을 이겨야 돼요. 이 욕심 때문에 다 불행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욕심이 사람을 파멸에 몰아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일 수양관으로 일일 기도해 가니까 깨부리지 말고 땡땡이 피지 말고 다 와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렇게 아니오는 없다고 그랬는데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뭐 벌어야 산다니까 직장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은 소머리 국밥이 점심이래요. 여 보육만도 하는 이순욱 집사님이 오늘 감동을 받고 오늘 저녁에 내려가서 밤새 이걸 해가지고 소머리 국밥 아주 짠하게 만들어서 대접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사고 알 먹고 꼭 먹고 뭐 하여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남편들이요 기도 안 하는 아내들 자꾸 등떠면 가서 기도나 해라. 나가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뭐 하고 있냐 집구석에서 이러면서 그날은 청소 안 했어도 봐줘. 그냥 집에 엉망으로 있어도 그냥 눈 감아줘. 왜? 기도하고 왔다니까. 무슨 기도하겠어요? 남편 위해 기도하고 가족 위해 기도하고 가정 평안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이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장자 유업을 야곱에게 뺏겼어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삼손, 시스라, 예수님을 팔아먹던 가룟유다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실패한 비참한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속담은 인생의 최대 위기는 언제 오느냐? 성공했을 때 온다고 그랬어요. 실패한 사람은 위기가 올 게 없어요. 어차피 밑바닥이라.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자칫하면 교만하게 되지요. 자칫하면 오만하게 되지요. 자칫하면 거만하게 돼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이걸 가지고 교만하다든지 오만하다든지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겸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활에 여유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출세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편안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여러분한테 고맙기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 자꾸 아부하면 비겁해져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온장 주셔서 여기 자리 메꾸고 앉아있으라고 지금 놔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도대체 몇 살을 살 건지 아이고 생귀신 될지도 모르겠어. 어? 나는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더도 덜도 말고 한 90살만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인생을 그렇게 막 100세까지 살겠다고 질기지하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90만 살아보려고 그래. 90만. 요새 조금 연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하도 사람들이 뭐 100세 세대 100세 세대에서 조금 좀 연장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90이에요. 그러면 제가 90살이면 저 권사님들은 도대체 몇 살이 가서 100 몇십 살을 살라나. 아이고 아이고 끔찍해.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뭐냐면 절제 은사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 파열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이 절제 은사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부득치유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입에 관한 욕심, 눈에 대한 욕심, 귀에 대한 욕심, 성욕의 욕심 등 인간의 추구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절제만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세상 것 다 가져도 불행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